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리본 유기동물 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리본은 진주, 고성, 사천 등 네 곳에 입양센터와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마련해 개농장, 번식장 등에서 구조한 100여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뭐 유기장들? 네네네네. 다 이제 구조. 영근이 괜찮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천 15호소에서 이렇게 척추가 부러진 채로 이렇게 학대 흔적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던 아이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리본 봉사 쪽에서 이 아이를 이제 수술을 다 시켰는데 안 돼서 저희 대표님이 또 인부하고 계시다가 애들이랑 소통도 하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집에 놔두면 해서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척추 밑으로는 못 써요. 근데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을 지금 이쪽으로 침을 다 박았는데 지편한 대로 이제 있게끔 이렇게 놔둬요. 하루에 이제 오줌 똥 여기 다 싸고요. 그거 다 치우고. 아, 비변은 그래도 스스로는 하죠? 네네, 해요. 자기 스스로는 하는데, 이제 재밌는 게, 치우잖아요? 요리 싹싹싹싹 옮겨가요, 지가. 뭐 햇빛 쬐어주고. 그러면 이제 냄새를 이렇게 막 맡아요. 코 들고. 그러면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죠? 학대자로부터 이제 구조. 아니에요. 버려진 거. 눈두렁 옆에 파인 거기에 애가 던져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가 들어가서 15호소에서 데리고 갔는데 교통사고 같으면은 뭐 다른 장기 파열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발견된 장소도 이제 논가였고 귀 이렇게 찢어진 것도 몹쓸 짓한 것 같고 애가 약간 입술 부위도 약간 조금 그렇거든요. 또 사람을 너무 많이 무서워하고 지금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나타나서 입양해 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입양 과정도 저희는 좀 까다롭거든요. 이제 한 3개월 인모 보내고 혹시나 데리고 계시다가 힘들면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구조되고 나서 나가서 사는 삶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죠. 얘도 다리가 세 개. 얘는 이제 1년 만에 구조했어요. 다리 세 개 있어도 얘가 저 위까지 막 올라가고 그래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게 다리가. 네, 발견 당시부터 다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털이 완전 엉망이었고 다리가 절단된 면이 고르지가 않아요. 기형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이제 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구조해서 또 이제 칩이나 뭐 또 공고도 내보고 했는데 견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살아요. 이제 매일 이렇게 아이들 운동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저희는 이제 오전 오후 두 분 애들 마당에서 운동하는 운동 시간입니다. 짱이었어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발견된 데가 그러니까 놔뒀으면은 얘네들은 출산을 거듭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도착했겠죠. 모든 장비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이제 안타까운 거는 현장을 이제 저희들이 급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 아이가 비명에 간 걸 저희들이 못 챙겼어요. 못 챙겨서 그게 이제 좀 많이 미안하고 작은 철장 안에서 애들이 운동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중량만 자꾸 늘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또 새끼를 많이 빼고 진짜 작아요. 공간이 부상을 먹고 있다가 애들이 그때는 몸무게는 60kg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처음에는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료 먹고 정상 급여하고 살이 지금 다 빠진 거죠. 근육 생기고 지금은 걷고 놀고 장난치고 장난감도 되게 좋아해요. 도산은 이제 내 아이가 나왔어요. 입양을 이제 이렇게 좀 시골에 강아지 이제 넓게 해서 놔둬도 되는 집으로 셰퍼트 한 마리, 도사 한 마리 이렇게
두 아이 이제 데려가 주신 거예요. 이 아이 발 같은 경우는 약을 이제 꾸준하게 복용하고 발 약 발라주고. 이게 품장 생활에서 그런 거죠? 뭐 이제 쇠 중독이 이제 좀 많더라고. 거기에서 이제 출산하고 막 이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검사 과정이 계속 남아있고. 얘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입양을 갔어요. 칩도 돼 있고. 근데 도장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넘긴 거지. 다들 너무 놀랬죠. 사람 좋아하고.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거는 한 5년? 저희들 이제 사단법인 리본은 2년 정도 됐습니다. 진주 지역하고 사천하고 이제 같이 합하게 돼서 이제 일로 모인 거죠. 일로 모여서 한 2년 정도 됐어요. 저희 리본은 애들 구조하는 데 있어서 여건만 되면 장이든 또 개농장이든 뭐 건강원이든 저희들 그런 쪽에서 많이 구조를 해요. 왜냐면 식용 금지를 저희들 항상 천명해 왔었고 이 아이들이 반려견으로 살아가길 항상 원했고 이걸 거래를 하거나 불법 번식을 하거나 잡거나 개소주를 내리거나 이런 거를 못하게끔 저희들이 운동을 해왔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애들이 많죠. 개장수 트럭을 추격을 한다든지 고시탕집이라든지 뜬장이라든지 아직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았어요. 자꾸 보면은 뭐 개들 사육 환경이나 애들이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운반 수단 까지도 다 불법이니까 뭐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잡고 거기서 구조된 아이들은 저희들이 이제 되돌리기면 다 앉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올 보호할 능력이 아직은 안 돼요. 사료값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죠. 제일 이제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은 사료가 떨어져 갈 때. 그 다음에 뭐 애들 아픈데 수술을 망설여질 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 아이들 보호하는 데 힘든 사항인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아이라서 일부러 이제 골반을 저희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두 배로 지금 주고 근데 이제 먹는 거, 싸는 거, 화장실 부분도 너무 잘하고 그만 이 아이들은 이제 건강한가요? 네, 다 건강하고 저희는 뭐 꾸준히 또 약도 먹이고 뭐 주사도 맞히고 다 건강한 친구들. 고시당 집에 한 놈 찾으려다가 열 아이 있더라. 열 아이. 보호소에서 구조한 아이들. 네네. 아직 어린애들이죠? 예, 아직 한 살이 안 됐어요. 천방지축. 예. 격리를 한 이유가 들어오면 다른 아이들한테 전염병이 도질까봐 저희들이 격리하는 기간을 근 한 달 두고 있거든요. 네. 검증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도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5호소 안락사 명단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는데 잘 어려워요. 여기 원래 고양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진주센터로 옮기면서 여기를 이제 견사로 다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아홉 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진주, 고성, 사천 세 군데를 지금 저희가 지점하고 번점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총 합하면 한 100두 정도 네, 저희가 지금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같이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각 이방센터, 보호소, 뭐 센터장님하고 따로 치면은 다섯 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정도. 네. 제보 와서 구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각 지자체 보호소에 보호 중인 애들도 저희가 이제 또
진작 받아가지고 이제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일단 입양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주시 소재의 유기동물 입양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10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유기묘 유기견해가지고 지금 한 여기는 현재 한 13마리 정도 있고 앞으로 계속 더 입소할 예정입니다. 이거 우리 제 진주 지역의 브레지안 품종매들. 이 아이도 같이. 네, 같이 브레지안 친구들. 이 아이들 어떻게 구조를 하신 거예요? 저희도 이제 제보를 받고 야간에 저희가 이제 구조 작업을 했는데 그때 25마리 정도 각 진주 전역에 각 마을마다 CCTV 없는 장소에서 2마리씩, 3마리씩 이렇게 뿌리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애들 구조했는데 보니까 다 여자애들, 다 여자애들이었고 아마 저희 추측으로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 아마 키운 애들 같았고 아마 개체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뿌리신 것 같은데 많이 아프고 그런 애들도 많았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덕부위도 많이 내려앉은 애도 있었고 뭐 안구돌출도 있었고 출산 경험도 많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애들도 또 병원에 계시는 또 원장님이 또 입양해 계시고 지금 꾸준하게 또 치료받으면서 아마 그 병원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구조해가지고 일단 나머지 애들은 입양도 보내고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 한 10마리 정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경찰 조사 의뢰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여기 하시는 분은 뭐 잡지는 못했습니다. 진주에서는 이렇게 품종류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오게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이 아이들 또 다 중성화를 해주셨거든요. 네, 중성화를 다 같이 다 했습니다. 빠르게 날씨는 중성화 안 되겠죠. 새끼를 이제 훨씬 목표로 키웠으니까. 이런 애들도 빨리 입양을 가면 좋겠네요. 네. 이 아이들은 다 건강하죠? 네, 다 건강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있었고 뭐 보호소 앞에도 버린 아이도 있고 저희들 센터 앞에 버린 아이도 있고요. 구조에서 보면은 좀 심각한 단계인 아이들이 많아요. 나이도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이빨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밥 먹는 것도 이제 따로 말랑말랑한 걸로 해서 먹이고. 근데 성격은 밝아요. 랑이 같은 경우 진주시 보호소에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큰 애들하고 한 방에 있는 거예요. 물려 죽을까 봐 구조해 온 아이고 이제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눈을 갖다가 적출 수술을 이렇게 한 거고요. 얘도 진주시 보호소에 이제 들어왔는데 견주가 10년 정도 키우다가 버린 거예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종양이 온몸을 이제 덮고 있어가지고 눈도 이제 이거 하나밖에 안 되고 염증 수술을 온몸 전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약욕을 3일마다 저희도 한 번씩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러지 사료 먹이고 분리불안도 좀 심한 케이스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뭐 가족을 만나면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들한테 있은 지도 세월도 조금 오래됐고 지금 이제 가장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사료하고 병원비하고 뭐 이런 게 사실 도움이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 솔직히 우리 입양센터도 유지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기 이제 뭐 월세라든지 또 우리 또 직원들 인건비 또 애들 병원비 입양에도 관심도 많이 주시고 또 조금 행편되시면 조금씩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들은 또 힘이 나가고 또 열심히 또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생업을 따로 하고 계신다 했는데 자영업인데 요새 뭐 다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상공인들 다들 어렵고 저는 뭐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네, 아, 그렇죠. 네, 뭐 월급도 뭐 월급쟁이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하고 있고 또 구조도 많이 가서요. 구조 이제 누가 또 도움을 또 요청하시면 또 이제 마다 안 하시고 또 쫓아다니시고 이러니까 이제 강 대표님 이제 월급쟁이 저는 이제 자그마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저희들 남는 시간 쪼개서 이렇게 나름 하고 있습니다. 일만 있으면 더 많은 구조해가지고 입양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저희들 뭐 반영이죠.